여기는 지금 아버지랑 사시는 곳인가요? 원래 어머니도 사셨는데 네. 3년 전에 갑자기 집 앞에서 교통사고 당하셔서. 근데 그것도 사고 안날수 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스님이 도와주셔서 말씀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증상이 있었어요. 저한테 전화가 오더니 일주일 전에 신발이 혹시 필요하지 않냐, 너 무조건 신발 사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니 한 일주일 뒤에 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세게 당하신 거예요. 근데 심지어 교통사고를 당한 게 저희 어머니 쪽 집안이 사고를 낸 거예요. 아, 진짜? 갑자기 더안 좋은 일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외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뇌에 물이 찼다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몇주 뒤에 또 돌아가셨어요. 큰 배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넓힌다고 저쪽에서 잘랐거든요. 그죠? 나무 자르고 집을 더 확장을 해. 할머니 돌아가셨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 시기가 어떻게 돼요, 혹시? 15살인가 16살 때였는데? 나무는 언제 잘랐고요? 그 전이가 그쯤이었을 거예요. 진짜로 제가 들었을 때는 뭐 집안의 문제도 섞여 있고 뭐 동네 문제 뭐 이런 것도 지금 이야기가 다 나왔어요, 솔직히. 선생님, 선생님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 잤어. 주무셨다고요? 나도 힘들어서 잤어. 아니, 재우던데? 아, 그래요? 얘네가요? 몰라. 아, 저 여기 나가고 싶어요, 진짜. 아니요. 뀨공이에요. 뀨? 선생님 처음 보는 건데요, 이거? 이거 처음 봐? 네. 왜 들어올 때 입구에도 하나가 서 있던데? 네, 저기 문 앞에. 네. 저 대문 앞에. 네, 문 앞에도 서 있다고 했지, 아까. 문 앞에. 저 왼쪽에 키큰 놈이가, 죄송합니다. 키큰 놈이 걔거든요, 문 앞에 서 있는 애. 제가 하고 있는 애다 쳐다보고 있었던 거야. 대문 앞에 서 있더라고. 약간 뭐 지키듯이 서 있지 않아요? 딱서 있던데.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이러고 쳐다봤더라고. 아, 그래서 쌤 늦게 오셨구나. 여기 제보자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네, 여기서 아버지랑 둘이? 네,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거죠, 불교. 이거는 부족이야. 아, 무슨 뭐 읽게끔 만들어져 있던데. 그거를 외우고 배 아팠던 게 없어졌다 그랬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그거잖아. 삼두. 삼두족자. 머리가 세 개. 그거 부족이잖아. 이 제보자가 자는 방이 어때? 거기 같아요. 여기? 네, 거기서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컴퓨터도 있고.
여기서 꿈을 많이 꾸겠다. 꿈? 응. 꿈에서 갑자기 버스가 오는데 엄마가 저를 데려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이제 아버지 친구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 못 가게 마구 오시고는 넌 거기 타면 안 된다, 넌 여기 타야 된다 하고 저를 손을 잡고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타고 갔는데 그 이후로 갑자기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며칠 뒤부터 근데 여긴 오래된 귀신들이 많은데? 오래 묵은 애들? 어, 묵은 애들이야. 아예 자리 잡은 거네요, 그러면? 어, 아예 정도면? 여기 그러니까 터신은 아니고 지방령 같이 있잖아. 터에서 죽은 귀신도 있고. 그냥 제가 여기서 느껴진 게 그냥 놀이터 같아요. 그냥 느낌이 느껴지는 게. 아, 그래서 내가 그냥 다 팬텀같이 느껴진다고 한 거구나. 그리고 온몸이 일그러져 있는 귀신들이 많아. 일... 근데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 제가 하면서도 짜증이 났는데 알 수가 없어요. 여기가 또 위치상 그렇잖아. 그렇죠. 아, 봐봐라. 이쪽이 아예 없는 데가 있네. 오케이, 오케이. 그쪽에 이쪽으로... 아, 날아간 것처럼 싹 사고사 마냥 지금 싱크대 앞에 있거든요. 이상해. 뭐 머리 꺾임? 그리고 좀 짧은 단발머리 같은 꼬불꼬불한 파마머리에 몸은 좀 통통하신 이렇게 한쪽 어깨부터 시작해서 양쪽 몸이 뒤틀려 있는데 여기저기 다 부서져 있거든요? 지금 저 싱크대 앞에 그거 있잖아, 이 집 터가 부던 터 같아. 부던 터요? 어, 사람들이 많이 죽었던 터. 죽어나간? 아니, 이 집이 생기기 전에. 아, 그 위에 지금 집이 올라와 있는 거고. 그니까 옛날에 있잖아, 여기가 지역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전쟁터? 응. 그럴 때 많이 죽어나간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뭐 얼마나 많은 거고? 이렇게 여기 아랫배도 아프고. 이상하게 아프더라고 여기만 오면. 막 이렇게 그 있잖아, 여기 허리 골반부터 있지. 응. 여기까지 여기 딱 들어오니까 아프기 응. 시작하네. 여기 이쪽. 어깨하고. 쌤 방금 막 뚝 소리도 나고 그래. 응. 나도 뚝 소리 났어? 응. 어, 나 있나? 아버님 주무시는 곳이야? 그런 거 같아요. 보니까 아버님이 여기 거실에서 생활하시고 저기 제보자님 저 방에서 사용하시고. 고트에서도 계속 묘지 나오던데. 어, 여기가 꼭 묘토 같아. 막 이렇게 층? 난 지금 화경으로 보여주는데 네. 이렇게 시체들이 그냥 층층이 있는 걸 보여. 와, 나 갑자기 싹 세워졌어. 그러니까 어. 저 이런 말 하기만 시체의 산처럼 어, 이렇게 층층이 막... 여기서 살다가 가신 분은 누구야? 여기서 살다가 돌아가신 분? 네. 어, 없어?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아, 어머니. 어머님이 여기서 돌아가셨어? 여기서 살고 계셨다가 돌아가신 분이 어머니. 가슴 얼마나 되시대? 그 윗대에는 없어? 나 할머니가 보이는데. 할머니. 그 윗대 부분은 없으신가요, 제보자님? 그 어머니의 그 윗대. 그 아버지 쪽으로. 네. 보면 여기가 되게 엄청 오래된 집이어서 진짜. 어머니는 여기 바로 앞에 도로에서 밖에서 돌아가셨대요. 어, 교통사고? 네. 어? 아니면은 뭐? 교통사고인 것. 어, 왜 할머니가 보이지? 이건 어머님이 아닌데? 아버지 대에서는 없으시대요. 그러면 아버지 살기 전에 또 이 집에 있었던 거야? 아버지 살기 전에도 이 집이 있으셨나요? 나 할머니가 왜 보이지? 먼저 살았던 분은 병들고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뭐 가족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 가족 말고 이 집에서 네. 가신 것 같은데. 네. 할머니? 병들고 가신 분이 여자분 아니야? 잘 모르지 뭐. 잘 가신 분. 그러니까. 이전에 있으셨는데 암 걸려서 돌아가셨다. 할머니가 20 주인 것 같아. 여기?
이렇게 꼬부라 할머니인 거 아니야. 그냥 나보다 나이 먹었으면 할머니지. 쌤 젊으신데 무슨 소리?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아버지 건강하셔야. 사자가 두려워져 있거든, 이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사자요? 응. 사자도 두려워져 있는데, 사자는 둘째 치고, 이 집의 주인이 왜 이렇게 독하지? 주인이 독하다. 그러니까 이 집에 대한 좀 애착이라고 할까? 아, 이 집은 내 거야. 밀어내는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아마 여기서 사시면서 있잖아,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을 거예요. 자꾸 여기 집에 있으면 막 부지런해지지가 않고 처지고 누워있고 싶고, 여기 앉아있는 것보다 더 누워서 있고 싶고 막 한 거 있잖아. 게을러지는구나. 그리고 온몸이 근육통같이 아프고 배도 아프고, 아버지도 또한 여기서 살고 계시면 아버지 또한 몸이 찌뿌둥할 텐데. 와, 이상하게 제가 지금 이 방, 특히나 이 방에서 촬영을 할 때 앉아서 일어나기가 싫더라고요. 이상하게. 아, 맞대요. 여기 또 살면. 그죠. 아버지도 그렇다고 하죠. 쌤, 저 근데 내 귀가 이상한가? 그 종소리가 자꾸 한 번씩 더 들리는 것 같지? 그래요? 네. 방금 이건 쳐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방금 엄청 작게도 방금 또 이상하네. 무기력. 아버지도 그러신대요. 근데 이 집 터는 이사 갈 수 없잖아. 오래 살았는데. 그러니까. 아, 솔직히 난 이사 갔으면 좋겠어. 나도 그래. 근데 이 자체가 있잖아, 요 동네에서 사는 한은 거의 엇비슷할 거예요. 왜냐면은 그죠. 동네 터도 그렇고 지역 자체가. 네. 근데 이 집 터가 이상하게 더 그래. 텁텁이 쌓여 있는 걸로. 여기서도 조금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네, 이쪽, 이쪽? 네, 그 문 쪽이랑 지금 여기 제가 여기 있는 곳. 아버지 네. 누워있는 것도. 그렇죠. 근데 집에 구조상 잘 수 있는 곳이 없네. 네, 여기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지금 보면. 되게 더 신기한 게 제보자님이랑 아버지님이 생활하는 그 위치에서 더 많이 나왔어요, 현상들이. 그러니까 여기 딱 그냥 일렬로. 네, 이렇게 맞아. 여기서부터 쌤 있는데. 맞아. 네. 이렇게. 네, 맞아. 그리고 이쪽 창문에서 자꾸 누가 쳐다보는데. 자꾸 이 방 있죠, 이쪽 방. 이쪽 방에 제가 시선이 자주 가고, 친구가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여기 있는 여성분이 소리를 지르더래요. 나가라고. 그 창문에서요. 아까 뭐가 쑥 나오더라고요. 그치? 네, 그래갖고 제가 계속 방사면서 저 창문에서 뭐 나온다 이러고. 여기서 좀 이상현상 못 느꼈대요? 여기 들어오기 싫을 텐데? 여기 자체를 제가 봤을 때 방치할 것 같아, 느낌이. 아니, 그러니까. 냉장고도 있고 뭐 이랬는데 뭐 방치하겠어. 뭔가 많이 안 들어올 것 같은 기분? 제호자님 여기 많이 들어오세요, 이 방? 여기 들어오기 싫을 텐데. 그러니까. 창문 타고 들어오는 그 이 마당에서 살고 계시는지 뭔지 모르지만. 쌤 말이 맞네. 응? 쌤 말이 맞네. 뭐? 거기 원래 여기서 지냈었대요. 근데 안 좋으니까 절로 다 옮기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 여기가 있잖아. 아까 그 일렬로 예. 거기랑 여기. 오른쪽 창문 쪽. 예. 소리도 났을 텐데. 여기 혼자 있으니까 소리 엄청 많이 나요. 여기 소리 뭐, 났을 예. 텐데. 귀신이 자꾸 저 창문도 두들기고, 이런 가구 같은 거 있지? 어떻게 두들기냐면, 이런 소리. 아, 이 소리였구나, 아까. 내가 소리 나가지고요, 뒤에서 어디서 난 소리지 하고 봤는데, 이 소리네. 이 소리. 처음 시작이 제가 설거지 중에 어디 탁탁탁탁 소리가 나길래, 어디서 나는 소리지? 그 생각으로 자꾸 의미심장하게 있었거든요. 아, 그 소리네. 제보자분 분명히 여기서 소리 많이 났을 거야, 이런 소리. 네, 맞네, 맞대요. 그죠, 아까부터 저도 계속 이 소리 나서 어딘지 못 찾았어요, 저는. 어디서 소리. 나는 거지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아까 딱 들어오자마자 이쪽으로 들어왔잖아. 딱 들어왔을 때 손이 보였거든.
틈을 보이면서 이런 가구를 자꾸 쓰다듬는 소리 있지.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거? 사람들이 놀리면 귀신은 좋아하잖아. 하긴. 알잖아, 팬텀이. 특징. 여기는 소름 돋기보다 있잖아. 네. 머리님이 너무 아파. 머리님? 어. 아. 이 양쪽 머리를요, 손으로 자꾸 누르는 것처럼 아프더라고, 오자마자. 여기는 이렇게 있잖아. 근데, 처음부터 팬텀이 어딨겠어? 아끼고 어딨겠어? 그죠? 네. 눈물이 나, 여기 있으면. 눈물이 난다. 어, 아마 제보자분이 여기가 무서웠던 곳도 있었지만, 이 방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우울했을 거야, 되게. 네, 매일 아프고 쓰러질 것 같고. 이 방은 잘 애정이 없는 것 같아, 건물주를 봐도. 네, 아예 방치된 것 같아. 근데, 제보자님, 이거는 일단은 사람이 사는 집이잖아. 맞아. 사람이 사는 집을 있잖아. 원래 귀신이 나타나는 방이어도 있잖아. 이런 거미줄은 조금 치워줬으면 좋겠어. 왜냐면 거미줄이 쌓이고 칙칙해지다 보면 음기가 하나만 있었던 게 두 개, 세 개, 네 개가 모이거든. 늘어나버리고. 어, 늘어나버리거든. 귀신이 귀신을 부른다고 하잖아. 그런 말도 있잖아. 이게 좀 귀신이 귀신을 부르면서 또 귀신이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준다. 이 자리가 지금 그래. 맞아. 그래서 조금 애정이 안 가더라도 조금만 이런 거미줄 같은 거 좀 많이 치우고 이런 쓰레기도 좀 치워주고 했으면 좋겠어. 아예 뭐 저기잖아. 금방 하자, 이런 건 우리 마음 먹고 한번 합시다, 제보자님. 네. 내가 오늘 쳐주고는 가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노력해 놓아야 되는 것도 있더라는 거지. 그게 제일 크죠. 쌤들이 아무리 쳐주고 가도 저희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제보자님이 여기 사시는 분의 의지가 없으면 다시 저희가 들어와. 뭘 하든 뭐 구슬하든 뭘 하든 똑같아져요. 어, 다른 귀신이 또 들어와. 그 귀신은 안 들어오더라도 다른 귀신이 또 그 귀신 흉내를 내겠지. 여기는 밖에 통하는 문이야? 그런 것 같아요. 저 이상하게 저 그 문 안 열었거든요. 이상하게 소름 끼쳐서 못 열겠더라고요. 어, 깜짝. 아. 창고 같은 창고. 우와, 뭐야, 이. 아니, 여기서 귀신 용체 지금 봐서 돼. 어, 이거 환기 뭐예요? 어, 그러니까. 환기가 뿜어져서 나오네, 안에서. 어, 들어가 봐, 한번. 어, 지금 여기만 있어도 느껴져요. 응, 어, 들어가 봐. 저기. 아, 왜요, 쌤? 시청자분들한테 보여줘야지. 아니. 느낌 좀. 와, 보여줘. 진짜 시원하다. 동기적이야. 시원할 정도로 세요. 야, 창고 같은 바깥에. 가건물. 예. 네. 어, 근데 여기 좀. 그치, 냄새가. 예, 네, 그거다. 여기도 살고 있는 귀신이 있어, 지금. 여기 귀신 용체 봤거든, 방금. 여기도 들어가기 싫을 거야, 한번 재보자. 자, 온몸이 부서질 것 같다. 와. 아, 여기. 이 집 너무 소름 돋는다. 어, 저 진짜 이렇게 다니면서 나가고 싶었던 건 처음이에요, 오늘이. 대신 한둘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너무 막 눌리는 느낌? 집합소. 네. 그래서 놀러 앉는 그런 느낌이에요. 놀러. 애기도 있어. 애기 있죠? 어. 쌤 맞죠? 아, 근데 나는 그 애가 자꾸 왜 사람, 아, 그 어른 행세하는 것처럼 보였는지. 남자 얘기야. 아, 계속 인형에 집착하길래 공을 놔줬거든요. 괜찮으세요? 아니, 안 괜찮다고! 자꾸 괜찮냐고, 그럼. 어어? 부른 지 오래됐어. 옷이 허름해. 어이, 들으셨어요, 쌤? 이거 어디, 어디, 돌겠네. 오. 옛날 우리 진짜 영화에서 봤던 옛날 옷들 있죠, 허름하고. 네. 시골에서. 아, 네, 창고에 창고 또 있는 거 압니다, 저 앞쪽에. 예, 봤어요. 예. 안 들어가면 그거 그냥 거기까지 다 어떻게 처리해. 그건 바깥으로 보이는 건데. 바깥에 있는 애들은 이 안이랑 별개로 상관이 없어요. 안으로 안 들어와. 예. 왜 바깥에 있겠어? 이미 들어왔으면 들어왔겠지. 근데 제호자님 여기 옥상 있어요? 아니 이 천장을 아까부터 진짜 두드려요.
두두두두두두 이러고. 방금 쌤 있는데도 그러네? 집이 오래돼서 그런 것도 있어. 서랍 집이라 그런 소리가 날 수 있어요. 오래되면 공간이 뜨면서. 맞아 맞아. 근데 귀신들이 너무 많이 씹어가요. 이따 제호자님이랑 마지막에 아버지도 한번 봐야겠죠? 네. 네. 그리고 부족해왔으니까 아 하고 있으면 좋겠어. 네. 할머니 가셔야 되는데 할머니. 할머니가 지금 문제네요? 할머니가 많이 조정도 하는 것 같아. 아 부엌에서 딸그락거리는 소리 안 난다고 안 해? 맞아. 아. 어? 제보자분한테 부엌에서 딸그락거리는 거? 제보자님 부엌에서 딸그락거리는 아, 귀신보다 쌤이 더 없어요. 제보자님 그 부엌에서 딸그락거리는 소리 많이 안 나요. 아 저는 하는 동안 났어요. 방송하는 동안. 그 할머니가 소리 낸다고. 야 아까 내가 그 할머니가 그 할머니인가 제가 아까 표현한 게? 부엌에서 딸그락거려도. 아 소리 났었대요. 귀죠? 네. 실질적으로 팬텀 중에 팬텀은 할머니네요, 그럼 지금. 할머니가 머물르면서 다른 귀신들의 이 터에 그냥 잠자코 있던, 그냥 돌아다니던, 터에 돌아다니던 귀신들의 한데 모은 형국이야. 발동시켰구나? 응, 얘들을. 발동. 어. 발동시켜서 이쪽 다 모았고. 그렇지. 그 할머니가 원래 귀신이 많은 터는 분명해요, 여기가. 네. 근데 귀의 기운 있잖아. 네. 귀기를 내뿜지 않던 귀신들이었는데 만들어줬구나 그거를. 네. 만들어주고 얘네들을 이제 또 계기를. 그러다 보니까 계기도 생기게끔 만들어주고 조종까지 하는 형국이까지 왔군요. 여기 마당에 나무 있었어? 아 맞아 여기 무슨 대나무인가 뭐 있었대요. 그 제보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대나무인가 뭐가 있었는데 여기를 뭐 확장시키려고 하셨던가 뭐 조금 넓힌다고 그거를 여기 사셨던 분이 지금 제보자님 아버님 자르신 게 아니라 아니 그 다른 앞집인가 뭐 어디 옆집인가에서 잘랐다고 하더라고요. 그 큰 배나무를. 예. 네. 그리고 그 시점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고 그 나무에서 놀던 애들 같아. 아 애들은 일로 들어왔구나. 귀신들 모여있으니까 재밌거든. 쌤, 그 배나무가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자른? 근데 그때 잘랐을 때는 목신부정에 들어가고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 네. 근데 그게 계기는 아니야. 할머니가 계기야. 할머니. 씹어갈 할머니가. 그러지 말라네. 죄송해요. 할머니 얘기하니까 배 안 아프대. 저 더 소름 돋는 거. 어. 쌤, 저 쌤이랑 다니면서 한 번도 앉아서 이렇게 하신 거 못 봤거든요? 응. 쌤, 근데 오늘따라 계속 앉아요. 할매 네. 때문에. 쌤, 맨날 이렇게, 진짜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서서 하셨거든요. 서서 묶으시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계속 앉아 계시더라고요. 라이터 있어? 아, 네. 또 싫어하는 냄새. 아, 저 진짜 저거 너무, 저 향이 너무 싫어. 왠지 저거 하면 내가 퇴치되는 기분이거든요. 퇴치되면 좋잖아. 영혼이 맑아지잖아. 무당도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좋은 거 묻어오면 집에서 푸는데 요시가 영환자여도 또 영매 그런 기운도 느끼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묻어오는 거 내가 다 퇴치해주는 거야. 아 좋은 거네요. 겸사겸사. 묻어서 집에 가지 말라고. 아 그쵸 그쵸. 역시 저희 어머니입니다. 아까 내가 에어프라이기 또 발로 차면 안 돼요, 쌤. 달마를 좋아하시네.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저기. 여기 쌀독이요? 그렇지 않을까요? 쌀독? 그 달마 항아리 쌀독이요? 뚜껑까지 나온 거 보니까? 쌀독이에요? 제보자님 저거? 아 물 들어가 있대요. 여기에 물을 왜 담아놨어요? 이거
이거 치웠으면 좋겠는데. 이런 데에도 설이거든. 부모님이 두셨다는데 뭐야, 물이네? 물이네. 물도 다 썩었는데 오래됐네. 물인데? 이거 어떤 부모님이 놓은 건데요? 어머니가 두셨었다고. 치우시면 돼요. 아이고. 이런 게 귀신을 모으는 행동이거든. 맞아 맞아. 다 정한수를 떠놓는다고 좋은 게 아니야. 정한수 떠놓으려면 맨날 걸어줘야지. 써봤잖아요 지금. 관리도 안 되잖아. 제발 이거 저기 버릴 수 있으면 버리라고 하세요. 우리가 신주단지도 함부로 받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죠. 항아리에도 잘 서려있거든 귀들이. 특히 저거는 아마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했을 거 아니야. 그죠. 살아생전에 저기에다가 물을 담고 했다는 건 무속행위란 말이지. 그죠. 그죠. 그럼 좋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저 물만 버려요? 아니면 통째로 갖다 버려요? 통째로 갖다 버려요. 통째로? 오케이. 통째로 갖다 버리세요, 자매님. 저게 있잖아. 우리가 습한 기운이 올라오는 귀신들 있잖아. 한마디로 수살기는 수살기. 아닌데 수살기 같아 보이는 그런 귀신들을 먹는 곳이거든요. 촉촉한 애들. 그냥 날 잡고 한번 싹 청소하세요. 근데 대답해놓고 안 할 수도 있어. 맞아. 내가 왜냐면 확인... 무기력증이 있기 때문에. 이 집만 들어오면 무기력증이 있기 때문에. 그치 그치. 그 인증샷 보내세요. 다음날 바로. 말 안 들어오면 혼내켜. 네. 맨날 방에 들어오시니까 네,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9골을 묶었어. 9골을 묶었다는 거는 여기 조상기를 없애는 게 아니라 원기들. 원기들. 원기들을 보내기 위해서 9골을 묶었어. 군웅꼬의 매칭, 선왕꼬의 매칭, 이런 귀신들 보내기 위해서 9골을 묶었어요. 네. 옷장이야? 옷장인 것 같아요. 잠깐만요. 여기 살아생전에 엄마 옷 다 버렸어? 못 버렸다네. 그죠? 내 이거 푸는데 딱 어머니가 딱 보인다고. 옷이. 좀 태워주라고 하세요. 여기 시골이니까 태울 수 있잖아. 좀 태워주세요. 이거는 힘드시겠지만. 가슴 아프다. 옷에 기운이 서려있거든. 다 못 태우면 원래 고인 옷들은 다 태워야 되는 게 맞아 사실은. 그죠. 다 못 태우면 아마 제보자분은 알 거예요. 어머님이 애지중지 하던 옷이 저기 있다라는 거. 어머니가 애껴서 입던 거. 자주 입고 좋아했던 옷들. 분명 있어요. 그거 하나라도 태워주라고 하세요. 맞대요. 이쪽에 있대. 그러니까 애지중지하도 옷 하나라도 좀 태워주라고 그랬어요. 가슴 아프더라도. 힘들어도 하나라도 태워주시고. 정말 애끼던 옷인가 봐. 마구 막 뭐 일 나갈 때 막 입던 옷이 아니고 어딘가를 출행할 때 입던 옷 꼭 태워주라고 하세요. 그 할머니 딱 저기 하고 나서 배가 안 아프다. 이거 조금 이따 재보자님 오면 같이 찍자. 네. 지금 오시라고 할까요? 네. 아 재보자님 그 아버지랑 피디님 같이 오시죠. 재보자님 아버님이랑 같이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불 좀 켤게요.
건강하셔야 되고 어찌됐든 자식도 있고 네. 하니까 조금 건강하게 네. 우울하게 사시지 마시고 그럼요 아셨죠? 시대가 좋은 시대가 돼서 근데 마음이 좀 아픈 일이 있고 막 하더라도 응? 좀 네. 건강하게 네. 사세요 아셨죠?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뽑으세요 저기 다른 질병보다는 사고만 조심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아시죠? 네. 술, 담배 안 하니까. 어머니하고 꼭 태워드리고요. 네. 다 태우고 네. 치울 거 다 치우고 있잖아. 내가 이거 주고 갈 테니까 네. 두 개 딱 있거든. 하나 주고 갈 테니까 아니 두 개 다 줄게. 왜? 하나 남기시려고 해서. 이거. 이거 이제 불 붙이면 되거든 라이터로 네. 밑에다가 소금 쟁반에 그 접시 있지 네. 유리 접시 그 네. 사계 접시에다가 네. 소금 깔아놓고 굵은 소금 깔아놓고 이렇게 놓으면은 불 붙어요 네. 그렇게 하면은 요 싹 옷 치우고 칠 거 다 치우고 네. 집에 한번 부정 풀어주세요 아셨죠?